성공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다. 지금 당장 실천하라. 안녕하세요. 논리 최인호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면 성적을 빠르게 올릴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. 그런데 빠르게 오르는 법이 과연 있을까요? 라고 의심하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. 하지만 오늘 영상을 잘 들어보시면 그 해법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. 결론부터 말하면 그 방법은 바로 올바른 공부법에 대한 결정을 빠르게 하는 것입니다. 세계적인 성공 멘토들이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. 성공한 1%의 사람과 나머지 99%의 실패한 사람의 차이는 선택 결정에 달려있다는 겁니다. 대부분의 성공한 자는 책이나 강의를 통해 올바른 방법을 접하면 자신이 하던 것을 멈추고 책이나 강의 내용을 실천하기로 빠르게 결정하지만 대부분의 실패자들은 그저 그 내용을 들을 뿐 결정을 미루거나 선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. 다시 말해 기존의 방식을 고집했을 때 아무리 노력해도 결과에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안 좋아지는 반면 빠른 결정은 그 순간부터 성적의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의 성적 변화가 상대적으로 빠른 것이 됩니다.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멈추어야 할까요? 그것은 기존의 국어 공부법, 즉 단순히 내용을 받아 적거나 자신의 배경 지식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것입니다. 이런 방식은 수능 국어의 본질, 즉 낯선 것에 대한 분석력과 응용력을 묻는 것에 반대되는 것들입니다.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결정해야 할까요? 그것은 주어진 조건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 그 범주 안에서 사고하는 훈련입니다. 즉 스스로 분석하는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공부 방식을 선택하는 것입니다. 스스로 큰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것입니다. 여러분은 아직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이 공부법을 선택 결정하기 힘들 것입니다.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수동적인 공부법이 몸에 배어 있고 지금도 이 방식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. 동시에 주변 친구들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. 하지만 올바른 길을 선택 결정하지 못하고 기존 방식을 고집한다면 성공의 길은 점점 더 멀어질 것입니다. 만약 지금 당장 선택 결정이 힘들다면 3월 모의고사를 본 후 결정하십시오. 과연 나는 암기한 내용과 배경 지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었는가? 과연 수업 시간에 배운 것들이 실력 향상에 직결되었는가? 냉철하게 따져보십시오. 만약 아니요라는 답이 나온다면 그때는 빠르게 올바른 공부법으로 전환하는 결정을 하십시오. 또 다른 방법은 재수를 하고 있는 선배들에게 물어보는 겁니다. 배경 지식 등이 수능에서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를. 선배들의 대답은 분명 아니다 일 것입니다. 이후 올바른 길을 빠르게 결정 선택했다면 남은 시간 동안은 그것에 대한 믿음으로 거북이처럼 꾸준하게 연습하십시오. 그러면 아이러닉하게도 성적은 빠르게 오를 겁니다.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하던 것을 멈추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. 대부분의 실패한 사람들은 그동안 공들인 것들, 즉 매몰병 때문에 자신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방식을 끝까지 고집하게 됩니다. 하지만 결국 매몰병 때문에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됩니다. 멈춤이라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. 그것은 더 큰 가능성을 향한 새로운 출발점입니다. 새로운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. 새로움은 낯선 것일 뿐이며 그것은 아주 짧은 시간 안에 곧 익숙해집니다. 마지막으로 필기 내용을 받아줬고 암기하는 수동적인 공부법의 가장 큰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것은 공부에 몰입을 방해하고 불안감을 키운다는 점입니다. 내가 배운 내용이 나와야 하는데 안 나오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 말입니다. 우리가 배운 내용이 어쩌다 나온다고 해도 결코 똑같이 나오지 않습니다. 대표적으로 EBS 교재는 변형되어 나옵니다. 즉 작품은 동일해도 문제의 조건인 보기의 내용이 달라지게 되고 따라서 선택지도 달라지는 것입니다. 저의 25년 수능 강의를 돌아보면 동일한 선택지, 동일한 문제가 출제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. 그 사실은 여러분도 기출문제를 풀어보면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. 명심하십시오. 수능 국어의 본질은 80분이라는 시간 안에 16페이지의 많은 글을 오롯이 혼자 읽어와야 한다는 사실을, 그 힘들고 고독한 일을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다는 사실을, 결국 올바름에 대한 빠른 결정과 거북이 같은 성실한 훈련만이 여러분을 수험장에서 승리자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. 노력하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 논리 채노였습니다.